제가 교회를 갈 때 정장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스커트에 그 스타킹 신었어요. 근데 스타킹이 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올이 나갔더라고요.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제가 여자 네,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나가요. 네. 그럼요.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보더니 아 이거 진짜 무조건 남자가 찢은 거다. 너 말한편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뭘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구멍이 절묘하게 찢어져가지고. 절묘하게? 아유 나랑 결혼하는 게 다행이네요. 옛날에 청춘불패라고 하는데 가랭이가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우리 신랑이 보면 나를 뭘로 생각했겠어요. 스타킹이 적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매번 그렇게 스타킹을 보는 검사하는 거예요? 보는 거 아닌데 눈에 보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네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연락처는 그럴 수 있는데 네. 편의점 혼자 가는 것마저 못 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인 교대역 쪽이 좀 지리가 좀 안 좋거든요. 거기가 아 위험하다고? 네. 위험해가지고 예, 유흥가도 좀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툭척거리는 사람도 없나. 근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 예. 친구가 32년째 경인교대 입구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편의점 가더라도 모든 여자를, 모든 남자를 보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다 불안해요? 좀 불안해요, 예뻐가지고. 불안해요, 예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뭐 되게. 오, 근데 약간 여자들 심쿵했어요, 방금. 에, 불안해요,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지금 부러워한다 또. 여기 같이 있던 여자분들이 처음에 막 집착할 때 막 뭐야 그러다가 남자 얼굴 딱 보니까 뭐. 그러다가 지금 예뻐가지고 불안해한다. 아내분 만나기 전에 또 네. 연애를 하셨을 때나 혹시 그런 안 좋은 경험이었던 게 트라우마나 질문이 날카롭네. 야 이게 내 생각 진짜. 네, 야 종교 3등 다르다. 4등이면 날카롭게 물어봐. 있었죠. 옛날에 이제 양다리도 한번 걸쳐본 여자들 만나봤었고. 아 그런 스타일이 있었구나. 돈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실패 제가. 경험이 많아서 여자를 좀 솔직히 조금 살짝 못 믿는 는 것이 있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어찌 됐든. 연애 상대였잖아요. 연애할 때였고.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인생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 연애했던 분들과 막 지금 부인을 거잖아요. 똑같이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제가 남편한테 상처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편은 정작 말로만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저를 의심하고 사랑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남편이랑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감 예. 그러면 남편은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한테는 자유를 안 주잖아요. 예. 남편은 놀고 싶으면 지 맘대로 나가 놀다가 들어와요. 정말 네. 웃기네요. 진짜 일관 쓰고 없지. 담배 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한 시간 안 들어오고 두 시간 뒤에도 안 오는 거예요. 담배를 몇 갑을 피신 거야? PC방 갔다가 밤샘을 하고 아침 7시에 들어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중간에 전화 안 왔어요? 전화가 안 와요, 진짜로? 제가 전화를 하죠. 너무 화나니까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데 안 받아요. 어머, 그럼 그때 놀러 가면 되잖아요, 아내분도. 그때는 걱정 안 하는 거야?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스타킹 구멍 난 거 사진을 대고. 난 지금 이런 그럼 바로 들어줘. 아니 밤늦은 시간에 보통 여자들은 저렇게 잘생긴 남편이면 PC방 갔다고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심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안 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자기가 놀러 갈 땐 연락을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편의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걱정되지 않아요? 전화 안 받으면 얼마큼 전화 오는지, 전화 안 받으면 얼마큼 전화 오는지. 확인하려고? 진짜, 예, 그거. 이게 무슨, 이게 뭐야? 무슨 전화를 하는 거야? 아내는 스트레스 뭘로 풀어요, 그럼 아내는? 저기 웅성웅성 하시는 분인데 죽여버려 하지 말고. 그럼 목소리가. 잠깐만요. 네. 아까 신동엽 씨가 얘기를 했는데, PC방에서 밤새 있을 때, 7시간, 8시간 있을 때, 아내가 집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감도라도? 도둑이라도 들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스러움은 없어요? 걱정스러운 거 있었죠. 그런데도 꾹 누르고 얼마나 전화 온가 보고. 지금 우리랑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 죄송해요.
아니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옆에 조금 하다가 그냥 갈라 했거든요. 집으로 빨리.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게임에. 그러면 예. 아내 입장에서도 조금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수다도 맞아. 떨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래야 좀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건 좀 봐서 좀 봐서? 아니 그럼 봐서 본인은 나가면서 그러면 아내는 뭘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까요? 남편이 생각할 때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네. 신혼부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아, 본인에게 풀어라. 네. 아, 신혼이고 하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는 말해라. 같이 풀어나가는 거죠. 만약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풀어나가고. 아. 제가 봤을 때 그런 아내분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방금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약간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지금 들어봤을 때 남편은 본인의 스트레스만 생각했지 아내의 스트레스까지는 솔직히 맞아. 많이 생각은 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아니. 답변을 끌고 온 거죠? 아, 네.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이 일을 나가셨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감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했을 때도 저 계속 전화와서 저 감시하다시피 해요. 몇 번 와요? 진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잖아요. 잠들까 하면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계속 전화가 와요. 뭐해? 보고 싶어 하면서 계속 이래요. 근데 지금 일 했을 때는 그렇다고 네. 아까 얘기한 거 보면은 지금은 일을 안 해요? 네. 진짜 네? 지금 제가 또 막 지쳐가는 게 일을 안 한 지가 거의 지금 한 달째가 돼가거든요. 감시하려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저랑 붙어 있어요. 또 일 찾으면은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둘이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네. 남편이 또 직장을 다니면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못해요. 하다가 또 금방 실증 느끼면 또 그만두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예, 한 달째 진짜 쉬면서 말로는 일 찾아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안 찾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해요? 돈을 그러니까. 벌어야 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남편을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바. 주말로 이렇게 꽂아줬어요. 꽂아줬어요? 찾아가지고 직접? 예, 예. 근데 그것도 혼자 안 나가고 저랑 같이 나가세요. 같이 나가요, 지금? 네. 오늘도 지금 8시까지 야간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본인 알바하는 게 아니고? 네, 남편 이름으로 남편, 그 알바를 지금 하는데. 남편 알바하고 본인은 거기 네. 노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도 같이 있고 남편이 바쁠 때면 제가 잠깐 도와주고. 그 시간에 둘이 다른 알바를 했으면 돈이 두 배로 벌리는데. 아니, 너무 근데 비효율적이야. 이틀 하잖아요. 일주일에 이틀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돼요. 요즘 생활비 얼마나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턱도 없죠. 그래서 진짜 시아버님한테도 막 손 내밀어서 돈 좀 빌릴 때도 있거든요. 야. 그때 진짜 눈치도 보이고 어이도 없고 진짜 또 돈이 너무 급할 때면 휴대폰 설결제 있잖아요. 예. 그거를 현금으로 돌려서 쓸 때도 있고. 아이고 이게 뭐야? 10일이면 집이 지금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번 달 10일이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룸이 제일 싼 거가 예치금 30에 월세 30, 60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60도 없어서 원룸도 못 찾고 진짜 이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간 줄 신세 됐어요, 지금. 아니, 남편은 한 달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쉬고 있는 것도 처음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되게 일을 쭉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생했기 때문에 한 달 쉬고 있는 거예요? 네, 쭉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일을. 가정을 네. 꾸리면 네. 이제 더 해야지. 계속 열심히 일하다. 그래, 이제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으니까 좀 쉬자. 아,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이제 업체가 사라진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판국이었어요, 저희가.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 됐으니까 조금만 쉬자. 아니, 근데 봐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집 계약이. 그래, 월세도 못 내요. 그러면 60이 없어서 집을 못 살 정도면 빨리 일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네. 되잖아요. 빨리 해야죠. 예. 네. 알아보고 있어요.